아, 이 상황은 뭘까요? 보면 버스 아니죠? 전철이에요. 그렇죠? 전철의 상황입니다. 자, 이 남자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예요. 엄마에게 자리를 양보하다죠? 여러분, 자리를 양보하다. 네, 이 단어 다 아시겠지만 네, 혹시나 해서 써봅니다. 양보하다는 자기 자리를 내주다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다. 그러니까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양보할 수 있어요. 자기 거를 먼저 하세요 하고 이렇게 양보하는 그 상황이 되죠. 1번은 젊은 남자가 아기 엄마에게 양보하는 그런 그림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번도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여러분 보이세요?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인데 양손에 짐을 네, 많이 들고 있어요. 양손에. 그러니까 여기 앉으세요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앉으세요 하는데 뭐예요?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런 아기를 가진 여자를 뭐라고 할까요? 임산부라고 합니다. 임산부.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 타보면 임산부, 노약자에게 양보하세요.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임산부. 그렇죠?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할머니, 그 다음에 여기는 임산부. 그럼 마지막에 4번은 뭐예요? 여기도 아기인데 아주 아기는 아니고 아주 작은 어린이, 아이죠. 아이. 아이하고 아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공통적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양보하고 있는지 그것만 찾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잘 들어볼게요. 2번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금방 내릴 거예요. 아기를 안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앉아서 가세요. 네, 바로 나왔죠. 여기는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아기를 안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여기 나왔죠. 여기는 아기가 아니고 아이, 어린이 손을 잡고 있고 여기는 엄마 뱃속에, 그렇죠? 이 임산부. 그렇죠? 아직 아기 없어요. 이거 아기 안고 있다고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임산부예요. 여기는 할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1번이네요. 아이 안고 있는 거.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하고 있죠? 그러면 괜찮아요. 금방 내릴 거예요. 네, 금방 다음 정거장에 그다음 정거장 금방 내릴 거예요 하니까 한 정거장이라도 아기를 안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그렇죠? 잠깐이라도 여기 앉아서 가세요. 그렇죠? 남자 아주 매너가 좋다라고 하죠. 이럴 때 매너 아주 그 예의가 아주 좋은 거죠. 예절이 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남자가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양보하고 있나? 아이 엄마. 근데 임산부도 아니고 아이를 손잡고 있는 이 엄마도 아니고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엄마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 확인해볼까요? 네,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금방 내릴 거예요. 아기를 안고 가시려면 힘드실 텐데 앉아서 가세요. 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쳐다보고 있어요. 참 착하다. 그렇죠.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고. 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착한 그런 마음 가지면 얼굴도 이렇게 잘생겨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